어떤 상품이든 그 가격에 대한 반응이 비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이것은 거절의 일종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판매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럼 비싸요라는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 비싸요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은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강제로 설득하려 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비싸요라고 말하면 공감의 말로 대응하세요. 맞아요. 싸지는 않아요. 라는 대답을 통해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싼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싸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말고는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 질문은 가격이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이 좋아하는 점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이유를 상대방 스스로 말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비싸다는 거부감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연습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익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이 기술을 익히게 되면 판매 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판매는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설득은 상대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끄는 질문 기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품은 잘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부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가격에 대한 거부감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비싸다는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은 고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 질문 기법을 활용한 설득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품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싸다는 거부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판매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판매 상황에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끈기와 계속된 연습입니다. 당신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비싸다는 반응을 받았을 때 그저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하고 체화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동료나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실제 상품을 이용해 보면서 그 가치를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연습하고 체험하면서 판매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품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비싸다는 거부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효석 박사가 교장으로 있는 영업사관학교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없으며 수료 후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참고하세요.